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현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팬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내부는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교실이 조용하기만 하지만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실금 환자 팬티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실금 팬티를 구입하여 저소득 계층 위주로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요실금으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못하고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분들이 지역마다 소외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실금 환자가 13만 7천여 명에 이르지만 말 못할 어르신들의 고민,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세심한 관심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세는 65세서부터 왔어요. 저녁에 조금 물을 좀 마셨다 하면은 침대까지 버려놓을 때는 엄청 내가 했어도 속상하죠.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밤에 맘 놓고 잘 수가 있고 침대에다 안 버리니까 좋아요. 첫째는 빨아써서 버리지 않고 또 쓰니까 좋고. 이처럼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먼저 알아주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의 아름다운 관심이 요실금으로 외출조차도 꿈꾸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상실감과 우울함을 기쁨과 활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